주주 여러분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 보내고 계시죠? 이데일리에서 외국인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담다 라는 타이틀로 셀트리온 관련된 뉴스가 나왔네요.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께서 쓰셨고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바이오 종목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랐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새로운 공장인 4공장의 신규 수주 모멘텀이 전망된다. 레크로나 항체치료제에 관련돼서 셀트리오는 우리가 왜 외국인이 많이 샀는지 아시죠? 지난주 36만주 공매도 물량이 상환됐죠? 근데 어이없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4공장, 지금 이제 공장 파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다 신규 모멘텀이 전망돼서 외국인이 샀다고요? 노코멘트 no 하겠습니다 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번 주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바이오 종목에 셀트리온이 이름을 올렸다 뒤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매수가 집중됐다 기관투자자 상위 종목 2 2위권중 바이오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금에서 셀트리온 주구장창 팔았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만 팔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셀트리온은 지난주 기관투자자 순매수 바이오 상위 종목 이위에 이어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6일 유럽약품청 EMA에서 레케로나의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으며 신속한 글로벌 공급을 위해 유럽 개발 국가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간 150에서 300만 명분을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삼민정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했죠. 증권가는 미국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투자 의견을 매수를 제시했다. 이명선 신용증권 연구원은 지난 1월 레키로나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이후 이벤트 소멸과 2월 기준 미국 내 트럭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록시언스와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가는 계속 조정 받았다며 또한 종근당 나파벨탄의 국내 조건부승은 불발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업의 기대감이 하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투자 심리가 셀트리온 레키로나의 유럽 내 사용 권고, 권고를 획득했고 추가적으로 미국 사용승인 기대감까지 반영될 수 있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스키어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여러분 행복한 토요일 밤 되세요. 안녕